수비가 정면 잘라. 그럼 빨리 뒤로 타타타 도망가야 돼. 자르면? 그렇지, 오케이. 잘했어. 오케이, 굿. 나오고 있을 때 바로 잘라야 돼. 이렇게 됐다가, 그렇지. 나오고 들어가야 돼. 그렇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바로 끌어야 돼. 나오고 들어가야 돼. 그렇지, 오케이. 그렇지. 나이스! 알았어, 끝낼게. 끝. 자. 아까 우리가 마지막 비하인드 스탑 했잖아. 슛을 바로 쏜 거거든? 리플레이스먼트 해서? 처음에 드랍을 해, 그냥. 원드리블 드랍하고, 비하인드 스탑 하는데, 아까는 그냥 멈췄잖아. 이 두 번째 스텝이 바로 뒤로 차듯이 차야 돼. 땅! 빠져야 돼. 그렇지, 어. 그래서 느낌이 이거야. 잔발로 다다다다다닥 이런 느낌.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 공을 애매하게 들고 소유를 하면 못 풀어. 백발을 걸어도 상관없어. 그지? 이론적으로는. 너가 원하는 박자를 맞추면 되는데 처음에는 슛 던져 바로. 수비가 정면을 자른 상황이야, 완전히. 그럼 너가 보이잖아. 수비가 정면을 자르고 있다는 걸. 그러면 아, 나를 막는구나 싶을 때 두 번째 스텝으로 가다가 던질 거야. 그래서 던지는 거지. 발이 떨어지지 말고 하나 둘 더더더 그렇지요. 오케이. 근데 아까는 던졌고 지금은 수비가 아예 정면을 자르니까 그렇지, 뛰어나오는 거지. 다다다다닥 뛰어나와봐. 다다다다다닥 쏴야 돼. 그렇지. 오케이. 잘했어. 스텝을 원으로 잡아봐. 이렇게 잡지 말고, 그지? 따다다다다다닥 땅! 그렇지, 오케이, 어. 다시. 수비가 정면을 잘라. 그럼 빨리 뒤로 타타타 도망가야 돼. 자르면? 그렇지, 오케이. 잘했어. 뒤로 따다다다다닥 땅! 그렇지, 다시. 오케이. 이게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마지막까지도 알려주면 안 돼. 뭐 할지. 그렇지. 다시 들어갈 수도 있거든. 잡고 움직이면 다 당연히 워킹이잖아. 근데 손이 이렇게 돼 있어야 돼. 그렇지? 근데 미리 공을 잡아버리니까 다 보이잖아. 그래서 오케이 뒤로 땅. 그렇지. 오케이 잘했어. 네, 또 이게 이렇게 쏘기 힘들어. 이렇게 쏘기는. 딱 그렇지, 오케이. 그거야, 그거. 몸이 이렇게 된 상태에서 가는 거랑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잡는 거랑 달라, 느낌이. 토 리플레이스먼트라는 이게 그러니까 발 재정비야, 재정렬. 그러니까 수비가 너가 맨날 빠르게 막 하는 것보다 한번 흔들어놓고 뒤로 처지면서 얘를 끌어당겨. 그럼 얘가 홀린 듯이 나오거든.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나와. 네가 발을 맞추니까. 그때 하다가 들어가는 거지, 동작. 다음 동작이. 쏠 수도 있지만 다음 동작이 된단 말이야. 자, 이번에는 슛 해지야. 똑같이 해서 이렇게 쐈잖아. 쏘는 척 스텝을 디디면서 공을 리스트 드리블로 옆으로 그냥 톡 던져보는 거야. 탁! 그렇지. 잡는 척 하면서. 그래서 드랍. 따다다다닥. 원 던질 거야. 아까 말했잖아. 공을 왜 내가 계속 처음에 미리 잡지 말라고 하냐면 이런 다음 동작 때문에 그래. 수비가 나오면 끝이야 이건. 근데 잡아버리면 따다다다다닥 땅 빠져야 돼. 그렇지. 어 해봐. 그러니까 뒤로 빨리 가야 돼. 이게 느낌이 타타타타닥 가야 돼. 뚱. 그렇지. 잘했어. 지금 같이 해. 그래야 더 잘 속아. 왜냐면 이렇게 하고 공을 안 잡고 있으면 일단 못 쏘는 거잖아. 그렇지. 어.
그래야 수비가 느끼기엔 잡는지 쏘는지 몰라. 자, 일단 선영이 지금 너가 하는 거는 이 박자고 공을 그렇지 잡 공이 손이 와야 돼. 그러니까 이 오프핸드가 중요하고 아까 계속 연습했잖아. 왔다. 그 디테일한 거 조금만 바꿔도 수비가 확확 쏘아. 시 오케이 굿. 자 이번에는 리버스 레이어까지 올라가 봐. 공을 이쪽으로 던져볼게. 블락이라고 생각하고. 그럼 너는 리얼하게 해서 올라가 봐. 해봐. 그렇지 굿 오케이 잘했어 고! 오케이 굿 나이스 굿 자 이제 드랍 비하인드야 드랍 비하인드인데 수비가 앞에 있잖아 아까 우리가 힘 로테이션으로 수비를 확 꺾었으면 지금 그냥 정면이야 전면 상태인데 너가 아까 말했듯이 너가 먼저 공격하는 거지 근데 얘를 흔드는 거야 처음에 드랍을 우리가 이렇게 잡잖아 수비를 툭 놀리게 한 다음에 이 상태에서 랩 비하인드 했지 감았지 이렇게 그렇지 그래서 뒤로 따다다닥 또 나올 거야 리플레이스 먼저 나올 때 순간적으로 스텝이 잡히고 나오고 있을 때 바로 잘라야 돼 그렇지? 수비가 처음에 드랍 해봐 이렇게 됐다가 그렇지 아웃 들어가야 돼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수비가 느끼게 공이 그렇지 공이 이렇게 보여야 돼 그래야 얘가 지금 얘가 들어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비하인드를 하려고 손이 뒤집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들어가 우리가 앞으로 뛰잖아 못 뛰잖아 그러니까 수비를 또 쉽게 그렇지 수비를 앞으로 확 이렇게 했다가 그렇지 오케이 어이 잘했어 오케이 그 느낌이야 다르지 그지 그렇지 오케이 굿 굿 굿 지쳤나 수비 놀래켜봐 수비 놀래켜봐 오케이 반대로 해봐 반대로 왼손 랩 비하인드로 해봐 그러면 오른발 앞으로 나오고 드랍 비하인드 따다다다다다 일로 와야지 그렇지 들어가려고 하다가 빠져 그렇지 굿굿굿굿굿 오케이 들어오다가 던져봐 해봐 쭉 들어오다가 백 그렇지 나이스 좋다 미리 공을 잡느냐 아니면 느리냐 부자연스럽냐 차이지 근데 제임스 하든 공을 안 잡아 그렇지 마지막에 잡거든 그러니까 심판이 볼 수가 없는 거야. 안 잡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 그렇게 100발이 가게 된다고. 그치? 똑같이. 하다가 잘라. 자르고 가다가 우리가 지금 언더 드래그 했잖아. 아까 마지막에. 이번에는 그냥 드래그 합니다. 다시 턴 파운드로 들어가. 이쪽으로 가려고 지금 우리가 계속 이렇게 밀잖아. 이게 너가 안다고 자꾸 너가 이렇게 갔다 푸시크로스 가니까. 이렇게 돼. 근데 이거를 더 빠르게 가려면 턴 파운드 스텝을 잡아버려. 인앤아웃을, 그치. 인앤아웃을 하지 말고, 이렇게 되라고. 갈 때. 그래서, 들어가다가, 스탑, 베이직 드래그 합니다. 이렇게 하고. 감아서 끌어. 그 다음에, 드랍을 잡아. 들어가. 그래서, 오프 플레이업으로 쏴봐. 떠서. 바로 끌어야 돼. 나 들어가야 돼. 그렇지, 오케이. 쭉! 잘라! 그렇지, 굿, 나이스, 굿, 오케이. 잘 수비를 드래그해서 쏠리게 해놓고 반대 스텝으로 애매하게 잡는단 말이야. 지금은 이렇게 돼야 돼. 똑같이 드랍을. 그렇지. 수비가 지금 너가 자꾸 들어가니까 드랍 해서 돌파야 돌파 선영아 들어가려고 하다 그렇지 그거야 그거 너의 강점을 일부러 미끼를 던져놔
어, 김선영아 뭐야? 파산하자고 애들이. 어, 그러니까 어떻게 네가 몸이 이렇게 떨어지면 이렇게 된다고. 뒷발 끌어와. 던져 그냥. 차 끌어 뒤로. 오케이. 해봐. 따다다다다닥당 끌어. 선영아 그 왼발이 더 앞으로 나와봐. 진짜 극단적으로 아까 얘기했잖아. 진짜 120%라고 생각하고 진짜 머리랑 발이 쭉 나와봐. 그렇지. 굿잡. 나이스. 우와. 천천히 하면 수비를 먼저 네가 다가가. 메타 밖에 나가 있다가 진짜 시합이라고 생각해. 흔들고 다다다다닥 하면 돼. 왼발을 딛고 오른발로 따당이 될 거야. 나와서 왼발 딛고 하나 둘 하고 발이 바뀌어서 푸체지가 되는 거야. 드랍. 그렇지. 수비를 이쪽으로 몰아놔. 그 다음에 바로 비하인드 스탑. 오케이. 비하인드 스탑. 해봐. 땅. 따다다다다닥. 나와오고 턴 파운드 내리고. 그치? 그 다음에 저기서 언더 드래그 하고. 하고 푸체인지 또 하고. 던져. 들어. 안 됐어. 턴 파운드 안 됐잖아. 너 우리 지금 제일 첫 번째 신었어야 되는 게 이거잖아. 이걸 아예 안 하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수비가 나오질 않아. 쏠 것 같지가 않아. 시선이 지금 그냥 들어가. 고. 와서 다다다다다 턴 파운드 언더 드래그. 오케이. 자, 그 상태에서 라스트니까 언더 드래그. 언더 드래그 하고 드랍 크로스 하면 돼 또. 비하인드 스탑 사이드 스탑 백까지. 수비가 어디까지 너한테 붙을지 몰라. 지금 시간이 한 7초 남았어. 7초. 네가 무조건 해야 돼. 드래그. 아니야. 그 다음에 왼발 오른발로 뛰겨. 그래야 돌파하는 거 같잖아. 갔다가 그렇지. 넣고 언더 드래그하고 발 바꾸면서 따당 원 빼고 또 넘어. 그렇지. 그래 안다 이게. 그렇지. 나이스. 알았어, 끝낼게. 고생했다. 고생했어. 우와. 하나, 둘, 셋.